다음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지금까지는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추가를 했었는데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그림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커스텀해서 추가하기 스프라이트 추가하기에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보면은 Paint New Spri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int New Sprite는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두 번째 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판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눈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시 작은 걸 클릭해서 작게 하나 두 개, 그죠? 그런 다음에 입술도 그리는 게 좋겠죠?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라인에서 요렇게 요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리지는 못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과 까만색 눈동자 까만색으로 하면 되겠죠? 그림 채우는 거, 색깔 채우는 것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Fill with color 색깔로 채우기라는 뜻이면 Fill 뜻입니다. Fill은 채운단 말이고 With는 뭐뭐와 함께 라는 거고 그리고 Color는 색을 말해요. 그 Fill with color 색깔로 채우기 위해서 자,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노란색이 되었죠?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되었죠. 눈은 까만색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까만색을 선택을 하면 현재 이 Fill with color가 메뉴가 선택된 상태에서 까만색을 선택을 하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림을 실제 그린 거예요. 도서관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게 아니죠.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줄이면 되겠죠? 슈링크는 줄인단 말입니다. 슈링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되죠. 해서 되죠. 크기를 늘리는 거는 이거죠. 그로우. 글로우 하면은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고 줄이는 것은 슈링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스프라이트를 추가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동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제목을 붙여야겠죠? 나의 두 번째. 두 번째는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쉐어 하면은 다시 쉐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사용 방법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냥 이것저것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참여자는 역시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동생도 같이 한 걸로 할까요?